안녕하세요. A1 오토 서비스입니다. 수입 차량 판금 도색 잘한다고 소문이 얼마나 났는지, 이 사람도 여길 추천하고 저 사람도 저길 추천하고 그런답니다. 이 차주님께서 사고가 나고 주변 지인들한테 이제 좀 물어봤더만은 비버베르크라고 하는 동호회에다가 문의를 해도 부산 동네에 있는 A1 오토 서비스로 가라, 그 사장님은 딱 할 것만 하고 안 할 건 안 하고 딱 추천한다, 그렇기 때문에 바가지가 없고 뻥튀기가 없고 거품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주변에 또 아시는 분도 저희 업체를 이렇게 추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아, 조금 더 신경을 좀 더 써서 잘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 손상도 조금은 힘든 작업이에요. 백미라가 벌써부터 손상이 좀 있죠. 그리고 도어도 도어 캐치, 도어 아래쪽에 사이드 스컷도 손상이 있습니다. 도어를 바꾸게 되면요, 백미라를 바꾸게 되면요, 200만원 자차 처리했을 때 물적 할증 요금 200만원이 넘어가요. 백미라는 케이스 아래 위로 그리고 뭐 LED 등만 교체를 해서 다시 만들 거고요. 와, 도어가 문제인데요, 도어도 조금 손상이 있습니다. 패널 자체가 알루미늄이다 보니까 작업이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아요. 완전 솔직히 말해서 어떤 거는 개고생합니다, 제가. 아, 이것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작업이긴 한데요. 도어를 바꾸게 되면 저는 쉬운데, 뭐, 차주님께서 200만원까지 좀 한도를 잡아서 마무리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어 판금 도색 한번 해볼 건데요. 조금 일이 많은 케이스입니다. 한번 또 잘 해보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디테일링 세차 준비 중입니다. 우리 차 입고 당시에 프론트 펜더부터 살짝 손상이 있었는데요. 프론트 펜더는 광택 내니까 거진 없어졌어요. 그래서 도색을 안 했습니다. 프론트 도어, 리어 도어, 백미러, 사이드 스텝 작업했는데 백미러 파샬로 바꾸었습니다. 군데군데만 바꿨고요. 몸체로 바꾸면은 물적 할증료 200만원 넘어가서 파샬로만 바꿨고요. 프론트도 판금했는데요. 알루미늄이다 보니까 작업하기 좀 힘들었어요. 리어도 판금했고 사이드 스포 탈거해서 작업 완료해놨는데요. 색상 차이 없이 깨끗하게 잘 되었습니다. 모르시겠죠? 아유, 마음에 듭니다. 알루미늄 판금 잘하는 A1 오토 서비스인데요. 이제 깨끗하게 마무리해서 차 인도해 드릴게요.